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읽기, 쓰기, 이두 가지 본질적인 작업을 다 끝냈는데, 자, 그중에서 쓰기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현실에서는 쓰기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변경, 삭제, 이두 가지의 오퍼레이션이 더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의 작업이 더 필요한데, 그것까지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를 다 갖춘 거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우선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add 기능이 있는데, 전 옆에다가 edit 버튼을 넣을 거예요. 그 옆에 나중에는 delete 버튼도 넣을 거고요. 그래서 edit는 편집이란 뜻이죠. 클릭하면 지금 선택한 이 글, 이 글에 대한 편집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얘를 편집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편집 기능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add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글을 수정한 글을 추가하기 위한 폼이 나오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특정한 글을 클릭하면 그 글에 대한 내용을 보는 화면이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edit는 이두 가지가 결합돼야 돼요. 즉, edit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면서 이 편집하는 화면에 뭐가 또 추가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편집하고자 하는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읽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편집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여기에서 add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떤 글을 선택하고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URL이 마치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글을 선택해서 읽을 때 이렇게 그 글에 대한 식별자 RID죠, 우리한테는 RID 값이 왔잖아요. 그 뒤에다가 에디트라고 이렇게 붙이면 이 RID에 해당되는 글을 편집하는 UI가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모르시겠으면 예제를 보면서 합시다. 자, view.jade로 가서 여기 옆에다가 일단 edit 버튼을 달아야죠. 여기에다가 저는 이거 그대로 카피하고 여기에 edit라고 하고 여기도 edit 라고 한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RID 바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할수 있는 어떤 행위는 이제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될 거예요. 여기 삭제 버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목록화를 시킵시다. li 태그에 a.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록 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ID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선택한 편집하고자 하는 그 레코드에 대한 RID 값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RID 값이 오면 되죠. RID 값은 어떻게 오나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요걸 딱 클릭하면 토픽이라고 하는 변수로 그 선택한 글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f 문을 썼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토픽에 RID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기 주소 밑에 보이세요?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12:1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근데 저거는 우리가 직접 쓸수 없잖아요. 하, 영원히 고통받는.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처리했는데 더 좋은 방법인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RID 값을 저는 URL 인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특수 문자로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RID 값이 인코딩이란 것이 돼서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그냥 토픽으로 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토픽으로 가게 되면 요거는 어떠한 글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어떠한 글도 선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UI는 화면에 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실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또 확인해야 되냐면 만약 토픽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에 이렇게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로드.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는 UI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안 되면서 에러가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글로 들어오면 Edit UI가 튀어나오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니까 에러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럼 Edit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Edit의 URL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얘기를 계속 진행하죠.